예술학교라서 그런지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학교 같은 분위기가 있네. 아, 다들 뭐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눈에 띄네요, 진짜. 에너지들이 너무 좋네요. 야, 떨리네요. 제가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울 국면 예술 고등학교 방문해 주신 권율림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권율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와 열기가 역시 왜 서공예 서공예 하는지 알겠네요. 오늘 시험 잘 보셨죠? 네! 일단은 못 봐도 잘 봤다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오늘 여기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또 오늘 시험 마지막까지 보시느라 너무 수고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미시게 의뢰를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선생님들 큰 박수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슬 입시도 이제 걱정을 해야 해. 나도 입시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자신감은 있었어. 내가 연습실에 제일 먼저 나가고 제일 늦게 나와. 해를 못 보고 나온 적도 많았어. 입시를 뚫을 수 있는 건 그 시간에 대한 어떤 투자가 아닐까? 활동하시면서 힘드신 점? 연기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연기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 내가 잘 한 건가? 막 혼재되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온전히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부족했다고 느꼈던 거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가 배우로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 선생님 나가볼까요? 얼마만큼 열심히 후회 없이 준비를 하느냐. 떨림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스스로라는 걸 잘 알 것 같아. 스스로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반 이상은 해결이 된 것 같아. 멋진 배우가 될 것 같아. 그치? 네.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오라고 했구나. 그런가 봐요. 아,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신가. 이제 3학년 되는 거야? 네. 와, 열심히 한 1년 잘 준비해서. 준비해야죠. 맛있게 먹고. 네. 다음에 우리 고3 열심히 잘 보네. 혹시 사인해주시죠. 그럼. 어, 지금요? 나도 이 시절이 지금 보면서 너무 저도 너무 그립고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그 시절로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운 받고 가서 너무 신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꼭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기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셀카 한번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학생들을 보고 오니까 설레고 긴장이 됐었는데 뜨거운 우리 서공예 학생들의 에너지를 제가 되려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학창 시절 추억이기도 하고 저도 이 추억 속에 또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좋은 이벤트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서공예 학생들 화이팅! 현장에서 만나요.